come back. 어때요? 이제 보여요? 얼굴? 보입니까 이제?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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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장은 11초 뒤에 오겠죠. 다들 좋아요? 야 그래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였냐면 이 추천 화질이 떠요. 이게 와이파이나 이제 어떤 와이파이의 이제 상황에 따라. 근데 추천이 이제 일반 화질이었는데 제가 아 좀 제 얼굴 좀 더 잘 보이려고 고화질로 괜히 선택했다가 이게 와이파이랑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일반 화질로 바꿔서 왔습니다. 아 다시 하기 잘했네. 오케이 그럼 이제 즐겁게 김을 먹읍시다. 그래서 지민이 형이랑 내기 얘기하다가 제가 끊었었죠. 아 콘서트 끝나고 지민이 형이 호두를 손가락으로 깼대요. 딱밤 그걸로. 그래서 저보고도 물어보더라고요. 깰 수 있냐고. 아, 나 당연히 깰 수 있다고 했지. 한 번에 깰 수 있냐고 했죠. 그래서 갑자기 내기를 하더라고요. 밤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허드로 가지고 이 한 번에 깨는지 안 깨는지 안 깨는지 이거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인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밥을 살지 굉장히 기대가 됐네요. 맛있는데? 죄송한데 밥이 없어요. 오야 김치가 엄청 익었다. 그쵸 저 귀뚫었죠. 연골을 두 개 뚫었어요. 뚫은 지 한 달 됐는데 저는 참 이제 귀가 되게 귀 피어싱에 되게 최적화된 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아물고 염증도 잘 안 생기고 아우 아 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런 야 이게 김 이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지금 여기 방콕 시간으로 여기가 몇 시냐면 지금 9시 29분이에요 그래서 느긋하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또 더 빠른가? 한국이 더 빠른가? 한국이 더 빠르죠. 그쵸? 시험 그래 한국 11시구나. 그러면 12시에 자야 되니까 여기서 오늘도 없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시험 파이팅! 무슨 얘기를 했더라? 아 맞다 이 스피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교보문고에 갔어요. 교보문고 그 압구정에 있는 거 교보문고에 갔는데 이제 영어 책이랑 이제 공부할 거 책들을 이제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되게 구경하다가 책 고를 때 되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하고 이제 책을 다 골랐어요. 근데 이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갑자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책 파는 곳인데 오른쪽으로 쭉 봤더니 막 전자기기랑 막 스피커랑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서 딱 둘러보는데 제 눈길을 제 발목을 잡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 친구도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말고도 집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네 개 더 있어요. 이제 그 친구까지 합쳐서 이제 네 개 됐는데 그 친구는 크기가 얼마냐면 그 친구는 크기가 얼마냐면 한 이 정도 될걸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엄청 큰 걸 샀어요. 제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를 또 교보문고에서 저 이제 집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택배를 붙이기에는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이게 빨리 사서 샀으면 그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노끈으로 묶어주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들고 숙소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형들에게 영상을 찍어 보냈죠. 아 그리고 호텔에 있으면 되게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방송하니까 되게 재밌다. 역시 이 소통을 해야 돼요. 네, 댓글 읽어볼까? 아, 저 이제 여러분 섬유연지 안 쓰고 아, 저는 이제 세제만 씁니다. 네. 그래서 옷이 되게 빳빳해요. 피어싱 감사해요. 이뻐해 주셔서. 더 뚫으려고 했는데 더 뚫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뚫었죠. 아, 머리 염색했어요. 염색했는데 어두운 색이 확실히 낫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묻었다고요? 아 이거 김 아닌데? 입에 묻었다고? 응응 그렇네. 눈 시력이 아주 좋으신데요? 나 안 보이는데. 어! 잠시만요. 안경을 가져왔죠. 아, 김 묻었어. 설마 그 잘생김 그건가? 여러분 이 김 참 맛있네요. 이거 꼭 태국 오시면 아, 이 김을 꼭 드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밥도둑이 따로 없겠네. 아, 이제 아까운 김 한 장. 아. 진짜 살다 김 먹방하는 사람 처음 보죠. 아 볼링! 여러분 제가 또 요즘 최근에 볼링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링을 가야 되는데 아. 아 볼링 치고 싶다. 볼링 감 다 잃었겠지 지금 가면? 막 점수 막 요즘 제가 작곡을 하려고 노래를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엄청 듣고 있습니다, 노래를. 노래를 엄청 듣고 있습니다.
제가 퓨처 베이스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곡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 이제 제 취향에 따라 노래를 되게 가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노래는 다양한 노래들을 많이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느꼈죠. 요즘 그래서 안 가리고 그냥 노래 듣다가 별로인 곡도 있어도 그냥 듣고 그냥 뭔가 휴가 때요? 저 숙소에 계속 있었어요. 휴가? 휴가? 휴가 때 숙소에 있었죠. 오버워치 했어요. 노래 듣고 곡 써보려고 하고 또 오버워치 하고. 아하! 근데 다 먹었어. 나에게 김은 넘치고 넘친다. 다시 연결됐다. 안경에 푸른기가 도는 이유는 제가 시력이 나빠졌는데 제가 또 컴퓨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이 좀 조금이라도 좀 더 쉴 수 있게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물어봤는데 이거 또 이게 어떤 안경에 또 이게 뭐 어떤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닿으면 되게 파래요. 그리고 그 컴퓨터 모니터 또 깨진다고? 왜 깨지지? 아까 와이파이가 괜찮아졌다. 그런가 봐.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와이파이 이름이 내가 맞아. 이거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얘기였죠? 했다가 다시 연결됐거든요. 어떡하지? 어쩔 수 없나봐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와이파이는 이 와이파이 담당자 얘기해가지고 저 와이파이 좀 좋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제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아이 비긴 말고 봄날? 아니야 우리 노래 무슨 노래 틀까? 노래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 제가 요즘에 꽂힌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곡을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른이 나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이게 문문의 비행운 비행운이라는 곡이에요. 나도 서야지 하는데 도저 멀쩡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Yo.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들이 들어달라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까?
네, 알고 있죠. 이 노래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위켄드라는 곡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아 제가 최근에 또 카메라를 고프로를 샀어요.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돌아다니려고 고프로를 샀어요. 굉장히 설렙니다. 이제 투어 다니면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어? 나 노래 튼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귀신인가요? 나 안 틀었어. 왜 그래? 아, 댓글을 또 읽어볼까요? 아, 그쵸. 자, 또 이 곡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곡 진짜 나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좋아요. Oh, tell me that. Can never win the lie. Oh, tell me that rock can never win the ride. Baby, tell me that we won't someday stop the fight. And tell me that everything gonna be alright. Oh, tell me who's stupid, baby, has a me or them. Just tell me who's insane, baby, has a me or them. In this crazy world, after patience, do we get the pearl? But this world always teaches me, preaches me how to curl. Oh, fuck the school. All we got is mad teachers and some visible classes to fight spaces and for everlasting stresses. 아, 랩 너무 잘하셨네, 진짜. 저 진짜 랩 모양 보고 느낀 게 진짜 많아요. 아, 물론 이제 멤버들 7명한테 다 배우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확실히 진짜 랩 모양이 진짜 리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노래 추천이 되게 많이 오는데? 밖에서 너무 누가 웃고 있는데? 아, 멤버들 지금 쉬고 있죠?
이게 화질이 중간중간 이상해지는 게 확실히 이게 타지다 보니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 오버워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 요즘 위도우메이커 연습 중입니다. 예. 파이팅! 아, 저 지금 방 혼자 있어요. 혼자 있고. 방송 끝나고 뭐 할 거냐고요? 방송 끝나고 자야죠. 내일을 위해서. 아, 또 나의 노래를 또 들어볼까? 밖에서 비영 노래 부르고 있는 거 같아. 라이브 잠 좀 자자. 노래 부르지 마 이 야밤에. 형 여기 하지 마. 형 건너방이잖아. 안 들려요. 내가 들린다.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들릴 수가 없어. 자라. 안 잘 건데요? 아 뭐야 깜짝이야. 지민이 형이 시끄럽대. 하지만 난 계속 꿋꿋이 노래 부르겠어. 어? 안 되겠군. 지민이 형한테 복수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헝. 그렇게 나왔다 이거야. 들려? 들린단 말이지? 헝. 내가 질 줄 알아?
다시 차주하게 만들어주겠어요. 노래나 듣죠 여러분? 안 옵니다. 예, 안 오네요. 죽고 싶냐? 드린다고. 야, 어이가 없어서 뛰쳐나가 넘어졌잖아 이거. 지민이 형 뛰쳐나왔다가 넘어졌대요. 방송 중이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제가 쌩얼이지만 민망해서 좀 뒤에서 찍을게. 쌩얼 민망하. 지민이 형 안 되겠어요. 또 지민이 형! 뭐죠? 지민이 안 됐어요. 여기서 라이브 한번 가죠. 뭐야 다 들어와 왜? 지민이 형 라이브 한번 가죠 여기서. 무슨 라이브? 춤. 근데 지금 이거 장르는 여기서 춤을 출 수가 없어. 어떻게든 다시 진짜 뻥이 아니라 진짜 다 들려. 염려빵까지 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를 튀고 너무 어이가 없네. 오 라이브합니다. 그냥 라이브합니다. 아! 아! 잘 가요. 간다. I'm gonna swim like a bird. 야 정국아. 예? 왜요? 언제까지 할 거야? 왜요? 나 오래 할 건데요. 그래 끝나고 연락해. 왜 오버워치 하려고? 아니 그럼 아 여러분들 아 또 빨리 말해줘. 아 비영이 오버워치 마스터 찍었습니다. 디바 장인, 디바 그 자체. 비영이 마스터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주십시오. 자 정국이는 뭐죠? 여러분 다이아 여러분 다이아면 뭐 여러분 진짜 아니 저 요즘 위더우메이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얘들 좀 뭐라 해주시죠. 저, 태영이가 저랑 예전에 방 같이 있을 때 게임을 10시간 했습니다. 뭐라 해주시죠. 저요? 아니요 너 저요 저요. 아 그렇죠 게임을 정확히 10시간 반 했습니다. 중요한 건 좀 맞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 동안 아무것도 없을 때 팡팡팡팡팡 어떻게 된 거지? 거기는 멕시코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 태영이가 정국이에게 좋은 영향을 못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건 정국이가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정국이가 가르치는 겁니까? 아, 정국이 저한테 너무 좋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오버워치를 제가 비영한테 가르쳐줬죠. 여러분 저는 게임에 소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쵸 지민이 형 게임 못하죠. 아니야 나 2년 정도는 잘했잖아. 야 종아 빨리 꺼. 꺼라고 왜요? 어? 왜 끄라고 그래요?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오붓한 대화를 하기 위해
너 몇 시 얼마나 됐냐? 35분?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또 급하게 방송이 마무리가 여러분 내일은 제가 올게요. 안녕.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굿나잇.